너 철창 가게 될게요. 만복상과 소송 취하라. 쓸데없는 오지랖이 발동해가지고서 뭔 일 벌리는 거 아니오?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남도 좀 둘러보며 사는 거죠. 박 변호사가 사임을 하겠다 전화를 했더라고. 변호사 없이 싸우면 어떡해요. 이기시려면 마음 단단히들 드셔요. 흩어지면 지는 유혹.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자랑스러운 아빠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엄마, 우리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가자. 지난 3년 정말 많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회장님. 저 그냥 보내주세요. 아는다는 사람 무작정 기다려서 뭐합니까? 감독님이나 저나 여길 떠야 살 수 있다니까요. 공격의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야. 제가 보상금을 얼추 계산해보니까 두 배는 더 받으셔야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윤태수 씨가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돈하고 힘합이서 장사 없어. 회장님!